주보에서 제목이 뭐였죠? 예,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 아멘.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내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어지지 않는 거 있어도 마음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그냥 아멘 하면 역사 일어난다.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투명도입니다. 보석과 사람은 맑은 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과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색깔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아주 톡톡하고 신비한 빛을 발하듯이 인간의 삶에도 나름대로 빛과 향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양과 결입니다. 결. 보석은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주님의 섭리 안에서 빚어지고 단련받은 사람은 주위를 향해서 찬란한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이아몬드가 지닌 사시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참다운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분의 손길을 빚어질 때 비로소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세요? 첫째로 성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본문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함은 헬라어로 아스데니아라고 하는데, 피곤함, 배고픔, 목마름 같은 육체적인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두려움, 염려들을 주님이 친히 동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며, 인간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곳에 거하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인간 세계에 일과 관계시키는 것은
신을 향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감정을 공유하시고 누구하고? 우리 인간과 감정을 공유하시고 동정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한 맹인이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와,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면서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엄청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시면서도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서 맹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엄청나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맹인에게 하셨듯이 연약함 가운데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에게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서 멈춰 서서 나를 불러주시고 궁금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맹인에게 멈춰 서서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맹인 앞에 멈춰 서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맹인은 가난하죠. 눈을 못 보는데 거지죠. 이때다 돈을 주시오. 집 좀 주세요. 막 필요한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다 주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셨고 즉시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떠져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들을 친히 겪으셨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마치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하고 유혹했지만 아담이 죄에 넘어진 것과 달리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유혹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악한 사단은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 속에 연약함을 충동질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것, 목사가 설계할 때 한 것, 아, 나에게 다 한다? 나 집어뜯는 거다? 그렇게 연약함을 충동질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내 연약함 의지와 힘으로 이겨내려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게 연약한 자가 내 힘으로 이걸 이긴다? 이길 수 있어요? 실패해요. 오히려 모든 시험에 친히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화살 같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척의 배입니다. 넓은 세상이라는 바다를 여러분이 배 한 척을 어야, 디야, 노를 저으면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요,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시험의 파도가 불어오지만 결국에는 축복의 항구에 도착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잠잠하고 고요하고 편안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인생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응? 내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예수님께 나는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로? 첫 번째로 예수는 나를 궁일히 여겨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궁일히 여겨주세요.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어디로?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무슨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자, 한 번만 나가라는 것입니까?
한 번만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갑시다. 무슨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은혜의 보좌로 저와 여러분 나갑시다. 아멘. 그렇게 오늘 주님이 권유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 나간다는 단어에는요, 볼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만질 수도 있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거절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을 볼 수 있고 목자국 난 오른손을 만질 수도 있으며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은혜의 말씀을 바라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영적인 특권을 더 이상 거절하거나 팽개치지 마십시오. 더욱 힘써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를 보고 주를 만지며 교제하며 은혜로 체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궁휼히 여겨주십니다. 저는 첫 서두가 항상 집에나 안전하서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궁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때 너무 많이 울어요. 오늘은 눈물 찾느냐고. 아우, 강단만 올라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기도요. 하나님 저를 좀 궁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궁휼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궁휼히 여긴다는 말은 감정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동정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나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경해서 도와주며 구원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궁휼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궁휼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정말요? 아멘. 필요합니다. 하나님 궁휼이. 그가 나를 이해해 주시며 받아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해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우리가 되지 못했는지 몰라. 진짜 어떨 때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받아주시면서 은혜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분께 하찮은 기도는 없으며 사소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찮은 기도는 없으며 사소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를 무시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왈스는 말하기를 사랑이 잘 지내는 사람을 방문하는 친구라면 궁휼은 아파 괴로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진찰하는 의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궁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궁휼,
궁유로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헤세드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상처 입은 사람 또는 징계를 받아 죽게 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공의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골고다 온다고 해서 예수님의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닙니까? 아담의 범죄한 후에 그 누구도 죄에서 해방할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셨어요. 친히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사건이 바로 궁휼이라는 거예요. 궁휼. 그럼 이 궁휼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 공감으로 나타납니다. 뭐로요? 자, 여러분이 목사님은 이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지금 듣고 말씀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강단과 여러분은 공감이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딴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냥 헛수고야. 궁휼은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공감으로 나타나요. 공감으로. 공감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의 감정으로 함께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세계 속으로, 우리의 세계 속으로, 우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당신을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돼, 이게.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요. 여러분,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던 것처럼 광야 위에 5,000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면서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눈물이 되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공감해 주시는 궁휼의 주님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실제적인 행동.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옆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 불쌍하다 정말 안 됐네 라고 마음만 느꼈을 뿐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약을 발라주고 가까운 여관까지 데려다가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숙박비와 치료비까지 전부 지불해 줬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궁휼은 머리나 가슴에 머무르지 않고 손과 발로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우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 우유라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5천명의 사람들을 위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궁의를 여겨주시되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생명의 손으로 죽는 것을 살리시며 얼굴에 빛을 비추시사 어둠 가운데서 잃어버린 축복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때를 따라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때를 따라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때를 따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카이론이라고 하는데 때를 잘 맞추다 적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움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딱 그때 가장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최적의 때에 적재적소에서 주의 자녀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은혜? 돕는 은혜. 돕는다는 말은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의사가 즉시 달려가서 그의 병세를 살피시면서 치료 방법을 간과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장로님은 오토바이 타고 밤중이든 새벽이든 부릉부릉 부르기만 하면 가요. 새벽이든 밤이든.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이 성경 이게 침발라서 넘긴 게 너덜너덜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들 목사들 둘 셋 앉혀놓고 설교를 하셔. 설교가 큰오빠는 졸다가 눈 떠. 그럼 눈을 떡 떠요. 가서 병든 자를 가서 치료하시고 벙어리가 막 말을 하고 그걸 녹음해 놨어요. 가서 찬송을 한 시간씩 불러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위급한 환자 생겼을 때 의사가 즉시 달려가서 그 병세를 살피며 치료 방법을 간과하는 것처럼 큰 태풍을 만나 배가 부서질 것 같을 때 밧줄을 탁 던져서 던지는 그 손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시급함을 아시고 오늘도 달려와서 도와주신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절을 좀 더 올려볼까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과정을 설명합니다.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의 이름을 말을 합니다. 시내산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곳이고 세일산은 사해 남쪽의 에돔 지역으로 시나이 반도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발란산은 시나이 반도 중앙에 있는 넓은 사막지대, 즉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 사막지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 길을 걸었어요. 몇 년간? 40년. 이 40년에 시간 동안 그들은요 매일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쫙 내려왔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잘 인도했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불평했어요. 과거 애굽의 실패 때는 좋은 야채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열 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구원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케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하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쌀 없어서 밥 못 먹습니까? 옷이 없어서 옷 못 입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고 건강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멘. 내가 사글세를 살아도 전세를 살아도 집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큰 집 살아도 불평하고 또 더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성도들 여행 가고 신우정 가장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영유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병원에 있으면 하나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단순해요 기도는. 전능하시고 이거 안 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감사가 능력이 될지어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하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축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배려하시고 계속 인도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팔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오늘 그 말씀을 받을 저다. 모든 성도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꼼짝 못해 몰래부한다 다 들켜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연약한 자 지혜인데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게 누가 다 일러는 줄 알아. 다 일러 바치는 줄 알아. 여러분은 누구 손 안에 있다? 꼼짝 못해. 장로님 누구 손 안에 있어요? 그래요 맞아.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축복의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손을 뿌리쳐도 다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며 우리 마음을 붙잡으셔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나의 불신과 불평 때문에 오늘도 온갖 수모를 겪으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 사랑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질책도 하고 또 꾸중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계속 너를 내가 살릴 때까지다. 내가 너를 살릴 때까지 너를 살릴 때까지 때로는 질책도 하십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해체를 살짝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사랑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손 붙잡고 신뢰함으로 인생 무대에서 살아갑시다. 비록 광야를 걷고 있어도 나는 축복의 가나안을 향해 걷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